안녕하세요. 오미다익입니다. 비 소식에 하우스 걱정이 되어서 하우스 단둘이 할 겸 하우스를 가던 길에 저의 또 발목을 사로잡힌 나무가 있어서 또 이렇게 촬영하게 되었습니다. 요 보이시는 요 열매, 다들 흔히 알고 있는 감이죠. 이 감나무 열매, 열매를 봐야지 그 나무가 알 수 있듯이 감을 보니까 옛날 감인 것 같아요. 토종감. 요즘에는 모양이 단감도 그렇고 대봉 모양도 아니고 옛날에 먹던 그런 감나무인 것 같습니다. 일부러 심은 건 아니고요. 옛날부터, 저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커오던 그런 나무 같아요. 요 옆을 보니까 요 열매들이 달린 것을 보고 요 열매 때문에 또 찍게 되었습니다. 요 열매를 자세히 보게 되면 감 모양은 같은데 감보다 훨씬 작은, 이렇게 꽃사과처럼 작은 그런 감입니다. 무엇인지 알 수 있으세요? 옛날에는 이것도 많이 먹었다 해요. 저도 한두 번 먹은 경험이 있는 것 같은데 생소하게 잘 몰라서 다시 한번 이 기회에 이 나무에 대해서 또 공부해 보고자 합니다. 이 나무는 고염나무입니다. 보통 옛날에는 이 어원이 고요미였대요. 고요, 요의 미음. 고요나무에서 그 고자가 골자로 발음이 돼서 고름나무라고, 골음, 고름나무라고 그렇게 옛날 분들은 많이 부르셨대요. 각 지방마다 그래서 특색이 있는데 흔히들 고염나무라고 부르면서 지금은 고염나무라고 흔히들 알고 있습니다. 이렇게 햇빛에 이렇게 익어가면서 서리가 내릴 때쯤 요 열매를 따서 채취해서 항아리에 담아 발효를 시켜서 먹으면 건강에도 엄청 좋다고 합니다. 이 고염나무 열매를 한방에서는 군천자라고도 불리는데요. 효능은 소갈 또한 번혈증에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. 또 요 고염나무 이파리를 따서 물에 끓여서 달인물을 먹으면 딸꾹질에 또 금방 멈춘다는 그런 설도 있습니다. 이 고염나무가 나무마다 빽빽히 달렸습니다. 이 고염나무가 이렇게 대단한 나무인지는 저도 미처 몰랐는데요. 고염나무에 대해서 알아보다가 발견한 것입니다. 이 감나무가, 우리가 흔히 지금 먹는 곶감, 단감 이런 감나무가 이 고염나무 없이는 생기질 못했대요. 감나무가 생긴 거는 이 고염나무가 접붙여서, 감나무랑 고염나무랑 접붙여야지 지금의 달콤한 감이 된다 합니다. 와, 그 감나무를 위해서 보통 희생하는 나무라고 알려져 있기도 합니다. 이 고염나무가 그러니까 저 경기도 하남 지방인가 거기서 야생화로 번졌대요. 근데 우리나라에서 재배한 건 아니고 외국에서 씨가 종자가 들어온 것 같은데 토종은 아니라고 합니다. 저는 옛날부터 어렸을 때부터 봐서 이 고염나무가 우리나라 자생종 토종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고 합니다. 고염나무가 우리나라에서 들어온지는 잘 모르겠고 언제 들어왔는지는 모르겠고 충북 보은군에 위치해 있는 당산나무라고 있습니다. 그 나무가 250년이 된 고염나무라고 합니다. 250년이나 됐으니 우리나라에서 당연히 토종으로 있던 나무라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. 지금은 푸릇푸릇해서 엄청 많이 달려 있습니다. 감나무가 되게 높은 데까지 꽉 차게 달렸어요. 이제 또 여름이 지나고 가을에 한참 있겠죠. 감나무가 이렇게 빨갛게 익듯이 고염나무도 포도처럼 검붉게 익어가는 것 같습니다. 이 나무를 자세히 이렇게 보면은 제가 왜 신기하다고 했느냐면요, 고염나무도 사실 자세히 오늘 처음 알았고요. 이 나무를 이렇게 지나가다 보니까 여기에 이렇게 감나무 열매가 있잖아요. 감나무 열매가 있는데 이쪽에는 요 고염나무 열매가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이렇게 봤을 때는
어? 한나무에서 감나무도 달리고 감도 달리고 고염도 달렸네. 그래서 이 나무를 혹시 감나무 쳐라? 고염나무 쳐라? 그렇게 비유를 하면서 혼자 웃고 있답니다. 얘는 쳐라. 여기는 감나무 쌩얼. 달기를 기르다 보니까 모든 게 다 다육이에 비해서 말 표현도 하고 또 그렇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 밑에 부분을 유심히 봤습니다. 유심히 봤더니 이 나무가 뿌리 자체가 이렇게 틀린 것 같아요. 여긴 감나무, 여기는 고염나무다. 뿌리 이 나무가 두 가지가 그냥 이렇게 옆에서, 얘는 옆에서 나온 것 같아요. 옆에서 자라다 보니까 두 뿌리가 합해져서 한 나무처럼 이렇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. 너무 또 신기해서 이렇게 한번 보시라고 또 올려드려요. 또 고염이 또 이 나무를 벨까 하다가도 자연적으로 생긴 나무잖아요. 그래서 찾아보다가 또 우리 몸에 건강에 좋다고 하니까 이 열매도 잘 키워서 한번 먹어보려 합니다. 어때요? 고염나무 오늘 처음 보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. 또 요즘 사람들 고염 모르잖아요. 이거 보시면서 아, 우리나라에도 이렇게 고염나무가 있는데 토종이 아니고 또한 올해 250년이나 된 나무도 있구나 하면서 그냥 참고상 알아두시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. 모든 게 하루하루 이렇게 배우면서 우리도 성장하는 것 같아요. 지금 바람이 많이 불고 있지만 비는 아직 오지 않습니다. 햇볕이 쬐어요, 햇볕이. 그래도 비가 한번 왔다고 해서 이렇게 좀 더위가 좀 한풀 꺾인 것도 같은데 아, 입추 지났으니까 이제 그만, 폭염이 좀 그만 됐으면 좋겠네요. 이제 저의 일터인 또 하우스로 올라가 보겠습니다. 그냥 무심코 맨날 지나쳤던 이 길인데 오늘은 또 이렇게 장미꽃이 또 눈에 보입니다. 무심코 그냥 지나쳤던 길들에 이렇게 소소하게 예쁜 장미꽃도 이렇게 있다는 것을 또한 그동안 제가 얼마나 또 바쁘게 다녔는지 또 알려주는 것 같습니다. 색감 너무 이쁘죠? 와, 오늘도 장미꽃처럼 핑크핑크한 하루 되시면 좋겠어요. 아휴, 하우스 가는 길이 너무 숨찹니다. 아우, 헐레벌떡 올라왔습니다. 간밤에 또 폭우가 얼마나 또 왔는지 한 번씩 보는데 아, 괜찮네. 오히려 밖에 노지에 있는 아이들은 이렇게 비를 맞으면서 성장을 더 하고 더욱더 단단해지고 예뻐지고 있습니다. 발솔도 아직까지는 안전합니다. 이상 없는 거 보고 조금 마음이 놓입니다. 그래도 올라온 길에 좀 단돌이 좀 해야겠죠? 밑에서 아래에서 봤던 그 감나무랑 모양이 다르죠? 오늘은 감나무 특집인 것 같아요. 이 감은 홈시가 되는 대분감입니다. 대분감인데 모양이 좀 길쭉하고 이렇게 길쭉하면 저도 탐스럽죠? 이 아이들이 커가면서 지금 홍시가 되어가는 그런 감입니다. 앞에서 본 거 고염 나무 보면서 비교차 찍어드립니다. 아유, 일단 숨 한숨을 좀 고르고요. 비가 또 다시 한 방울씩 또 지금 오기 시작하네요. 밭에 가서 오늘 텃밭도 한번 가봐야 되는데 바쁩니다. 괜찮습니다. 노지에서 비름 아직 많이 맞아서 애들이 고사됐나 걱정을 좀 많이 했는데 그래도 건강하게 지금 있습니다. 더 맞으면 안 될 것 같아서 오늘은 하우스 안으로 다 들여놓던지 아니면 비닐을 씌우려고 지금 급히 올라왔습니다. 비가 오기 시작하니까 서둘러 이 아이들부터 다 옮겨야겠어요. 와, 부지런을 떨어야지. 달기를 위해서라면 또 이 한 몸 불사를 그런 정신으로 또 오늘 열심히 또 뛰어야겠죠. 예전에 염자를 다 수친다고 해놓고 이렇게 머리 수친 아이들이 이렇게 삽목해서 이렇게 올려놨거든요.
와, 건강하게 잘 큽니다. 비 맞아서 오히려 성장이 더 잘 되는 것 같아요. 요 이꼬지한 홍생상솔 요 아이들도 지금 잘 크고 있습니다. 비가 이제 살살 오기 시작해서 어느 이 아이들부터 하우스 안으로 들여놔야겠어요. 서둘러 하우스 안으로 다 들여놨습니다. 그래도 이렇게 하우스 안에 들여놓을 수 있는 하우스가 있다는 것이 너무도 감사한 그런 마음이 듭니다. 아, 이제 비가 좀 뭐 와도 이렇게 피할 수 있는 곳이 있으니까 좀 마음이 놓입니다. 밖에 비 맞히는 것도 한두 번이고 너무 맞히면 아이들이 그냥 녹아버리잖아요. 그러면 또 제가 속상하니까 지금은 뭐 땀이 비 오듯이 조금 움직였다고 지금 그렇게 흐르는데 이 땀값이 또 나중에 노력의 대가로 또 저에게 올 것을 또한 믿습니다. 어제 너무 아이들이 선풍기를 요즘에 많이 틀다 보니까는 물고 파는 아이들이 너무 많았거든요. 그래서 어제 물을 조금씩 좀 주었습니다. 물을 주었더니 물 흡수가 진짜 많이 고팠나 봐요. 물 흡수가 엄청 빠릅니다. 다행히 고사되거나 녹은 아이는 없습니다. 많이 걱정했었거든요. 너무 더워서 또 밤 사이에 비 오는 그 습한 기운까지 아이들이 또 받아서 얘가 녹지 않았을까 걱정했는데 직접 그래도 눈으로 보니까 안심이 됩니다. 제가 좀 힘들더라도 건강한 다육이를 위해서라면 또한 이 한몸 불사를 그런 정신 자세가 되어 있답니다. 요즘에 비가 와서 다들 다육이 보호하시냐 바쁘실 것 같습니다. 오늘 하루도 건강 챙기시고 또한 건강한 다육이와 함께 즐거운 하루 시작되시길 바라봅니다. 오미다 알겠습니다.